바구기다. Drop it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, 랄로. 팩스 파바. 이게 요즘 유튜브에서 겁나 핫해요. 그게 대존맛 맛없다 그래가지고 예 유명하대요. 김포까지 매니저님이 가가지고 직접 가져왔는데 얼마나 맛없길래 이렇게 유명한 파맛이 나 파마첵스가 나왔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. 이게 얼마나 맛없길래 지금 이러는 건지. 첵스가 그래봤자 첵스겠지. 어? 물에 타 먹으면 아니 우유에 타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? 자, 자 파첵스 갑니다. 못 만져 이게. 진짜 맛없는데 못 맛은 줄 모르겠어. 뒤에 파가 엄청 올라와요. 아니, 파가 훨씬 맛있어. 저는 솔직히 첵스라고 하니까 뒷맛이 좀 달 줄 알았거든요. Nope. 아, 나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거 뭔 맛이야 이게? 우유와 우유 종류별로 타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다음 딸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만든 새끼 능치처참 시켜야 돼. 사진을 찢어야 되나? 잠깐만 죄송한데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그만 먹고 싶어. 그냥 널 살래? 이거 10,000원에 사왔는데 2,000원에 드릴게요. 사가실 분 200원에 드림. 10개 감사합니다. 우유 2개 남았는데요. 안 먹을래요. 상하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유라야 편식하면 못 써. 처음에 내가 이랬잖아. 그러니까 딸기 우유 맛이 나니까 다니까 끝으로 갈수록 얘 맛이 나는 거야. 끝으로 갈수록 얘 맛이 나서 맛이 없어요. 궁금한데 먹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딱 그냥 그 정도. 초코는 맛있어. 첵스가 초코에 들어가 있으니까 초코 첵스 똑같은 것 같아. 식감이 그래서. 오 그러면 그냥 초코 첵스 사 먹을래요. 예,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. 그냥 초코 첵스를 사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바나나 첵스. 첵스 on the beach. 첵스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바나나 우유. 보글보글 맛 좋은 라면. 뭐죠? 치킨이요? 이건 뭐예요? 소스요. 그 원래 파닭 치킨이야. 아 파닭 치킨이 파닭 치킨이요? 아, 파는 이걸로 먹으면 된다고요? 파닭을 부셔서 한번 뿌려볼게요. 파니까요. 가지가지 하네 진짜. 어우 치킨은 뭐래도 맛있는 건데. 여러분 소스 찍어서 먹어볼게요. 소스 찍어서 파에도 찍어서. 아 너무 맛있어. 아 와사비 와사비. 쓰레기 파첵스. 맛없는 파첵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매니저님과 폭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맛없으면 서로의 얼굴에 뱉는 거는 반칙이 아닌 걸로. 나만 당할 수 없지. 헛.
헐! 하이! 호이! 하! 이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때부터 바로 채워서 바로 받아 보여요. 맛본가 하는 거 하나도 없음. 자, 가위바위보! 어! 자, 가위바위보! 먹어야죠! 진사를 먹어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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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! 설렁탕 너무 많아. 바람을 들받았고 어떡하지? 가위바위보! 흑기사? 흑기사인데 왜 하나만 드시는데요? 어때요? 솔직하게 맛 평가 좀. 뭐야 이게? 어우 잠깐만 물 좀 먹어.